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괜찮니?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나 봐. 아가 미안해. 괜찮아? 코코야, 무슨 생각해? 인생이 우울해? 알았어, 이제 꺼내줄게. 어구,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코코가 목욕을 하는구나. 우리 코코가 목욕을 할 거예요. 코딱지도 좀뗄 거예요. 자, 우리들 일을 해라. 코코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이랑 인사해. 잘 봐. 잘 보면은 약간씩 다르게 개성이 있어요. 안녕, 나는 오리일이야. 넌 고양이니? 고양이, 목욕을 시작하자. 안 돼, 요즘 이렇게. 엄마 그래서 내 그럴 줄 알고 찢어져도 되는 티셔츠를 입었지. 들리지 않아? 물에 풍덩 담가버리기 전에 엄마가 니가 냄새가 나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코코가 요즘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욕조에도 안 들어가고 아빠 입맛 자. 그치, 그래. 어차피 이렇게 금방 포기할 걸왜 도망갈라 그랬어. 그래도 우리 코코 아직 애기애기 샴푸로 씻어줄게. 애기애기 샴푸. 어허. 당분간 꽃향기 완장님을 다시 태어날 것 같아, 그죠? 우리 뭐 코코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거기 들어가서 뭐할 거야? 어? 이제 안 내려와? 불쌍하다고 안아줬더니 막 엄마 옷이 다 젖었잖아. 어? 어휴, 불쌍해라. 봐라. 코딱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물에 불어가지고. 뭐이 정도는 불려서 떨어져야지 예쁘게 떨어지나 보다. 그지? 눈동자가 동공이 확풀 확장돼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게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봐도 엄마를 목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당신은 물에 젖었기 때문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불쌍하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구나, 우리 야옹이가. 우리 새끼들을 밀어버렸군. 나만 죽을 수가 없어? 너네도 들어와? 그래, 알았어, 가자. 엄마 집어넣었어, 이거 봐봐. 그치? 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도 같이 하지? 어구. 물 싫어? 힘만 좋아져가지고 이제. 알았어, 됐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헹구면 돼 이거. 괜찮아. 잠깐 여기 들어가 계실래요, 그럼? 자, 안정감도 느껴지고 좋지? 아, 우리 코코한테는 이게 너무 컸구나. 알았어. 안정감 느껴지고 좋으니 여기서 그냥. 몰랐네, 엄마가. 앞으로 여기 조그만 데서 해줄게. 다큰줄 알고 욕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욕조가 너무 크고 무서웠어요. 괜찮아. 거기 매달리지 말고 한 번만. 이 욕조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번더 헹궈야 돼요 이게. 됐어. 여기 통 밑에 좀 해줘. 잘했어. 아이고, 불쌍해라. 온 부엌을 물투성이로 만들고. 가만히 앉아있구나. 코코야, 왜 그래? 어구.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괜찮니?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나 봐. 아가, 미안해. 괜찮아? 코코야, 무슨 생각해?
인생이 우울해? 이제 꺼내줄게. 바닥이 엉망진창인데 아래서 기다려준 우리 디디 오빠한테 한번 핥아달라 할까? 디디야 엄청 우울하대. 응? 안 핥아줄 거야? 오늘 너도 해야 돼서? 그럼 추측을 해줄까? 냄새만 맡고 디디 도망갔어. 오늘 다들 우울하대. 루루가 해줄래? 그래 다정한 우리 루루 고마워. 가자. 엉망진창이 됐어요 온 바닥이.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작은 그릇에 그냥 할까봐요. 다 컸다고 큰 그릇에 했더니 놀랬었나봐요. 먹을 힘은 있어 이제? 아직? 그래. 목욕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먹을 건 먹을 거예요? 그래.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평소에 그루밍을 잘하지 그랬어. 어구, 뛰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뛰고 또 뛰어갔는데 거기였어요. 집사의 손바닥이었어요.